아, 오랜만에 한다 데저트. 노스킬로 해달라고 했지? 노스킬이니까 내가 특별히 노스킬. 네, 렉이 걸릴까봐 겁나네. 난 이거 할 때마다 겁나는 게 렉이 걸리는 거야. 렉이 걸리면 노답이잖아. 우리 성훈이도 테란이야? 아니네. 난 재배속이니까 어느 정도 상대방의 유닛이 안 나오는데? 무슨 일이야? 저쪽이 무슨 일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유닛이 안 나온다. 왜 유닛이 안 나오지? 가스 지어주고 나도 가스 가져가. 상대방 가스 가져간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스 가져갔는데 얘도 왜 히드라밖에 안 짓냐? 얘 이상해. 저그 크립 필요 없어요 파랑님. 파랑님 저그 크립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으시면 돼요. 저그 크립 필요 없어요. 불안한데 슬쩍 불안하다. 나 지금 고민된다. 지금 슬쩍 고민되거든? 뭔가 불안해 살짝. 이것만 깨지면 되긴 되는데 깨지면은 어느정도 뻑일만해. 됐다 깼다. 오케이, 이게 나오면은 혼돈 파괴자가 은근히 좋아요. 일단 뭐든지 벌초를 해주고. 그 처음에 분은 내 생각에 가스만 가져간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짓고. 이거 어차피 노스킬전이라서 괜찮거든? 근데 가스를 먼저 가져가네. 이상해. 가스가 지금 동급해 다 똑같아요. 이제 탱크를 가져가야겠다. 지금 됐을 수도 있겠다. 뭐 이거 가면 되지 뭐. 탱크를 가주는 게 지금 답일 것 같아. 쌓이면은 그만이기 때문에. 아, 골리앗 업글 돼 있나? 아니네. 아, 그럼 아머리를 지어줘야겠다. 이거를 지어줘야 나중에 시폰루사카님 안녕하세요. 그냥 사정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일단 시즈 모드 이것까지. 가스 하나 더. 상대방이 가스를 안 가져가네? 아, 뭐야, 돈 모으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야 지금? 안 뽑는 건 아닐텐데. 아, 이제 뽑네. 탱크가 써야 되는데 가스를 먼저 가져가자. 빨강 동보슈. 파라가 저그 크리 필요 없다. 아니 가스 캐지 마. 뭐해? 왜 파라가 가스 캐지 마. 니와 가스를 캐면 안 돼요. 정조꾼님 WSDH456님 안녕하세요. 파라가 가스 캐는 거 아니란다. 파라가 가스 캐는 거 아니라니까 너 왜 그래? 저기 가스 캐는 거 아니에요, 저님? 가스 캐는 거 아닙니다. 가스를 왜 캐세요? 저기요? 가스 캐시면 안 돼요. 큰일인데 이거. 가스를 가져가시다니. 아니 가스를 캐시다니. 지금 파랑님이 할 줄 모르신 것 같은데 이거 건물을 지으면은 유닛이 나옵니다. 참고로 저그 크립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으면 돼요. 아, 살짝 불안한데. 탱크는 쌓아야 되는데 지금 유닛이 부족해. 아, 내 생각에 어디가 지금 파랑님도 살짝 문제 있긴 있는데. 파랑님이 지금 어떻게 짓냐면은 울트라만 가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 잠깐, 이 상황에 저기 가신다고?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잠깐. 잘못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난 밀리네. 울트라가 짱이긴 짱이네. 일단 메인 벌써 커져요, 그래, 상호님. 벌써 웹을 건설하시려고 하나? 뭔가 이상해. 가사를 하나 더 가져가도 되겠다. 탱크가 쌓일 거니까. 근데 쌓이진 않네? 신기하게 쌓이진 않아.
탱크가 여기서 좀 못쌓이게 좀 해놨나보네. 그건가? 그래, 탱크가 이제 슬슬 싸우러 가네. 다행히. 그럼 가스를 더 가져가야지. 이거 지금 가스... 아니 탱크 사업이나 해야지. 이건 띄워주고, 솔직히 베르그는 안 쓸 거예요. 잘 이것도 그냥 탱크를 가져갔는데 이것도 파괴되면 좋아요. 쓸 일이 없거든. 아, 좀 이따 왜냐면 스캔을 하나 더 지어주자. 한... 그 다음 이거 파괴해주고 벙커를 지어야겠다. 그게 답이지 뭐. 공간도 없는데. 아, 이거 뭘 내기냐? 아, 뭘 내기요? 내리기였나봐. 내리기였나보네. 그 다음 이거 스캔 마저 지어주고. 방금 내리기였나보네. 다시 벙커 지어주고. 팩토리. 배로 절로 옮길 수 있나? 어디 한번 해보자. 야 이거 되면 개짱이겠다. 자 일로 가보자. 저게 된다면은 에이 저게 안될걸? 나가면 바로 터질거야 내 생각에. 그래 그렇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갑자기 가스 계속 가져가네. 이상하네. 나도 가스 가져가야겠다. 야 상대방 가스 가져갔다. 우리도 가스 가져가자. 터지네.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상대방 가스 많이 가져온다. 우리도 가스 올리자. 어차피 스킬전 아닌데. 우리도 가스 빨리 가죠. 상대방이 가져갈 때 가져가야지. 무슨 캐리어랑 오래? 아 웹개발 때문에 같이 참 착각하는 것 봐. 아 하나눈 BJ님 안녕하세요. 어우 탱크랑 배슬 쌓여야 재밌지. 아 제맛이지. 가스 계속 가져가네? 오늘 가스 하나 더 올려야겠다. 가스 더 올릴게요. 오늘은 배풍을 충전했지. 에잉? 어우 감사합니다. 오. 뜻밖의 별풍이군. 예, 시즈가 쌓여서 아 좋아. 역시 시즈는 쌓여야 제맛이지. 여기서 서포트 해주게. 대신 단점이 밀리면 아예 아 렉. 파란눈 BJ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 이제 뭐 이래. 파란눈 BJ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114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유 웹 75개 크크. 뭐 괜찮아요. 팬클럽 감사합니다. 생각이 감사합니다. 124를 보니까 아이 그 드립 치지마. 뭐야 아 배럭이 있었어야 됐어. 아 야래 야래 배럭이 있었어야 됐어. 아 야래 야래 거기 짓지마. 야 이놈아 거기 짓지 말라니까. 배럭이 있었어야 됐네. 아 야래 야래. 배럭이 있었어야 됐어. 이거 아니야? 아 이런 씨 진짜 짜증난다 슬슬.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EMP? 이 업그레이드도 해주면 좋지. 나 이거 옆에다 모선이 이건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용호 우레선이었구나. 제기랄 착각할 수도 있지. 그치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법. 이글치 공인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 다른 사람에게 처음 들은 배풍이라고요? 에이, 감사합니다. 어짜 탱크를 좀 더 지었다가 저거 가져가야겠다. 배럭서 더 지어야 되나? 아, 솔직히 아 실드랑 그냥 EMP만 살짝 뿌려주면 끝나는데 세 개나 진짜 뭐.
WSDH450대 뭐냐? 저 자꾸 렉걸려. 이상하네. 이상하네. 요즘 테란이 좋다고 하진 데저트는 노스킬전에서. 근데 너무 많은데 저건? 탱크가 점점 없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상대방이 공속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상이 쌓였나 벌써. 이상하네. 나도 베트니나 가야겠다. 네, 베트니나 가야지. 배틀이 답이겠다 이제. 보니까 아 아니야 골리앗 또 사업해주면 괜찮은데. 지금 지상이 있긴 있는데 아 큰일이네. 지상도 딸리는데 이게 3대3이면 그렇거든. 어휴 어차피 원인은 저거 한번 터지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 원인 저거 한번 터지면 돼. 맞다 아카데미가 안 지워 진짜. 왜 썼어요? 누가 썼어? 상원이 쓰시면 안됐었는데. 우리 이거 어차피 터졌으면 괜찮았어요. 큰일이네. 아, 뭐 처음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큰일인데. 어? 뭐요? 왜 환불이요? 아 여기다 하나 지었구나. 이런 대빠가 같은. 자 이제 배터리랑 같이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어차피 터지고 몸 한번 더 터질 거예요. 근데 상대방 캐리어가 너무 많네. 생각해보니까 캐리어가 너무 많아. 전 장난 아닌데 캐리어 수가. 와, 캐리어 수 정말 장난 아니다. 한 번 더! 아 이거 터지진 않네 신기하게. 신기하게 안 터져. 신기하게 터지진 않아. 됐다. 어 파니 가스 어 어쩐지 맞아 드세요. 그레이트 스파이어만 지으세요. 아 이 아 찍고 있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찍으셨구나. 내가 저쪽을 못 봤네. 미안해요. 일단은 가스를 마저 드세요. 아우 유닛이 많아서 점점 렉이 걸린다. 일단 나도 배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밀리진 않아. 나도 배틀이 있어가지고 밀리진 않아. 요 배틀이 나가신다. 어디 누가 배틀한테 깝칠 것인가. 근데 상대방이 유닛이 너무 많은데? 전 에바야. 너무 많아 유닛이. 얼렸어. 내 배틀 얼렸어. 나의 배틀이 녹았어. 방송회원님 안녕하세요. 내 배틀이 녹았는데? 얼려져가지고. 그건 답이 없는데? 왜 내가 트롤이 얼려진 게 이게 트롤이냐? 이게 트롤이래 세상에. 이게 트롤이라니.
이건 트롤이 아니지. 아, 트롤 아니다. 아, 터졌다. 어차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밀 거야. 보니까 우리가 밀릴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아, 이분 스포를 안 지었네. 그 나나상원이 아비타 지우셨겠지? 응? 아, 있구나. 그거요, 그거. 돌핀 돌고래님 안녕하세요? 영웅문이어서 하나밖에 안 돼요, 어차피. 배터리 꺾일 수가 없다. 아유. 캐널은 어떤 거라고? 뭔 뜻이야? 커널 안 지어도 됨. 아, 그거 지우지 마. 스킬전 때만 쓰는 건데. 스킬전 때만 쓰는 거란다? GLGGLGKG님 안녕하세요. 그건 스킬전 때만 쓰는 거예요. 내 배틀은 언제 나오냐? 나왔니? 근데 얼려진 거니? 세상에. 얘들은 어디가? 저기서 따로 놀고 있는데? 세상에. 나머지는, 잠깐만. 이거 사이즈를 보자. 보니까 지금 벤시랑 바이킹도 부족하잖아. 공정이 달리는 이유가 있거든? 아, 근데 지울 공간이 없어. 아, 이것도 고민이네, 또. 안 되겠다. 벌처를 없애고, 벤시를 가야되나? 이게 정답이다. 안되겠다. 벌처는 어차피 지금 고릉이님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님 보려고 학원 쬐어요. 이런. 그럼 안돼. 내 보려고 왜 학원을 쬐. 하나. 데스니 2위가 짱인데. 그래요? 안녕하세요. 데스니 새벽까지 같이 할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저 그 방송국 공지해드렸는데 오후 8시까지밖에 안 해요. 죄송합니다. GLGGLGKG님, 제가 방송국에 공지해드렸거든요. 오후 8시까지 한다고. 주황님 돈 보슈. 이거 어떡하. 오오오, 웨드가 지금 2시간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어요. 6시 10분이죠 지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단 레이스를 만드는 게 정답이네. 봐, 레이지가 답이야. 몰라, 상대방 우리 팀이 잘해주는 거지. 중앙이 돈보슈 스킬전 아닌데. 아, 같이 하기 위해서 학원을 짰다고요? 그런, 나쁜 어린이가 되는 거잖아요. 저 때문에 나쁜 어린이가 된 거잖아. 그럼 저 때문에 나쁜 어린이가 되는 거잖아. 여름로드님 안녕하세요. 오, 가출 매니저가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가출 매니저가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이거 금방 끝나요. 저쪽에 상대방에도 붐 썼다. 아, 가자. 우리 붐 안 썼어야 됐는데. 아, 저라면은 학원에 짠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드니. 아, 같이 하려고. 아, 학원에 짠다고? 아. 그 다음, 발키리랑 벤치가 지금 무술모인 것 같은데? 이거 큰일인데,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물량이 또 쌓였어. 아, 붐 안 돼. 아꼈어야 돼. 이게 바로 물량내기지. PC방에도 물량내기 쩝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원래 데저트 할 때마다 컴퓨터가 좀 뜨거워져요. 사모님은 다 지으셨는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건물이. 아닌가? 아, 잘 지으셨다. 아, 이건 원래 그렇지. 참, 캐리어는. 죄송해요. 일단,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님 다 지으셨으면 사모님이 저 건물에서 지어줘도 괜찮아요. 저 건물에.
다시 가출이라니 안 돼요. 매니저 방금 놀았는데 또 가출한대요. 이것도 미네? 스타게이트 이거 파괴하세요. 아 자꾸 오토가 나네. 왜냐면은 산성으로 뿌려주잖아. 어우 화면 끊기는 거 쩐다. 화면 끊겨요? 지금 이게 데드트여서 그래. 이해해주세요. 화재 좋게도 이러네. 영실 아프리카. 어이구야. 나 갑자기 방송 꺼지는 거 아니야? 욕했다고? 이거 슬슬 불안한데 이거 깨져도 어차피 우리한테 새로운 그게 있기 때문에 공업폭격기 나왔다. 나도 슬슬 하나 지어주자. 있어보세요. 여기는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됐다! 완벽하다! 우린 이제 완전해졌다! 이제 저그가 이제 저거가 나머지 지우면 돼. 우린 됐어 이제. 우린 여기서 역할이 끝났다. 하나 캔다 떴다. 아싸 상대 캔다 뜬 게 아니구나. 이런 책이래. 이제 맞짱 뜨는 것만 하겠죠. 왜 튼? 왜 튕겨라니요. 튕길 수도 있어. 오늘은 수유 먹는다. 수유 먹는다고? 좋겠다. 일단은 제 유닛이 나온 거죠 방금. 배틀 오늘은 밤새서 타요? 오후 8시까지예요. 자 지금 저그 유닛인데 이제 보면은 커세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냐? 자, 나올 때가 커세어가 안 나와. 캔나 떴나? 원래리오? 커세어가 안 나온다. 뭐지? 커세어가 안 나왔지 왜? 그래 상대는 풀카스 아니네요? 그리고 이상하네. 뭔가 이상해. 게임이 이상하게 하네. 버퍼 걸려요? 세상에 이거 데저트여서 그런가 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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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나도 렉 걸린다. 커세어가 안 나오네 이상하게. 아 이걸로 대처 못해요 상원님. 분 저걸로 대처 못합니다. 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걸 파괴하고 공중으로 가는 건 에바야. 물갈 있어야 돼. 캐리어를 커세어 캔나실 수도 있어. 김대백 능력사님 아니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이. 해야 될 텐데. 자, 점점 우리가 이기기 시작한다. 뭐야? 방금 내렉은 아니었네. 아우 배틀 봐, 쩔지. 이거로 배틀의 힘이야. 이기겠다. 이겼다. 이걸 나진이 이걸 이겼다. 이기겠다. 저쪽에 상대가 붐을 안 쓰는 이상 우리가 이겼어. 붐을 썼네. 왜 샤샷이에요? 금방 끝날 수도 있었네. 아이고 커세어 나왔네 이제. 근데 별로 안 나온다. 캔나 썼나봐. 아 나 같이 나오네. 아 너 캔나신 줄 알았다. 나 지금 커세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침 발라놓으면은 아 디버러가 침 발라놓으면은 커세어가 힘을 잃기 때문에 공격이 좋아요. 누나가 좋아님 안녕하세요. 저 2판만 하고 갈게요. 전염 먹자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상호님. 이겼다. 이겼다. 이게 바로 커세어랑 디바오로의 조합이야. 은근히 좋다니까 이게? 이게 은근히 좋아. 이겼다. 나루도다. 아무께도 별빛을 속상이 있었다. 갑자기 나루도 죽잖아? 어! 스포했다. 이런 제기랄. 내가 스포를 해버렸어.